루카복음 3장 세례자 요한의 설교. 티베리우스 황제의 치세 제15년 본시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헤로데가 갈릴레아의 영주로 그의 동생 필리포스가 이투레아와 트라코니티스 지방의 영주로 리사니아스가 아빌레네의 영주로 있을 때 또 한나스와 카아파가 대사제로 있을 때 하느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즈카르야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그리하여 요한은 요르단 부근의 모든 지방을 다니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는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어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구분대는 곧아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군중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는 말은 아예 혼잣말라도 꺼내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느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아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군중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스승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자 요한은 그들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하고 일렀다. 군사들도 그에게 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요한은 그들에게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하고 일렀다.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시어 알곡은 당신의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요한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권고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요한이 옥에 갇히다. 그러나 헤로데 영주는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저지른 온갖 악행 때문에 요한에게 여러 번 책망을 받고 그 모든 악행에다 한 가지를 더 보태었다.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이다. 세례를 받으시다. 온 백성이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께서는 30살쯤에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을 요셉의 아들로 여겼다. 요셉은 엘리의 아들, 엘리스는 마탓의 아들, 마탓은 레이의 아들, 레이는 멜키의 아들, 멜키는 안나이의 아들, 안나이는 요셉의 아들, 요셉은 마티티아의 아들, 마티티아는 아모치의 아들, 아모치는 나훔의 아들, 나훔은 헤슬리의 아들, 헤슬리는 낫게의 아들, 낫게는 마핫의 아들, 마핫은 마티티아의 아들, 마티티아는 시므이의 아들, 시므이는 요셉의 아들, 요셉은 요다의 아들, 요다는 요하난의 아들, 요하난은 레사의 아들, 레사는 주룹바벨의 아들, 주룹바벨은 스알티엘의 아들, 스알티엘은 네리의 아들, 네리는 멜키의 아들, 멜키는 아띠의 아들, 아띠는 코심의 아들, 코심은 엘미담의 아들, 엘미담은 에르의 아들, 에르는 여호수아의 아들, 여호수아는 엘리에젤의 아들, 엘리에젤은 요림의 아들, 요림은 마탓의 아들, 마탓은 레이의 아들, 레이는 시메온의 아들, 시메온은 유다의 아들, 유다는 요셉의 아들, 요셉은 요남의 아들, 요남은 엘리야킴의 아들, 엘리야킴은 멜레이의 아들, 멜레아는 맨나의 아들, 맨나는 마타타의 아들, 마타타는 나탄의 아들, 나탄은 다윗의 아들, 다윗은 이사이의 아들, 이사이는 오벳의 아들, 오벳은 보아즈의 아들, 보아즈는 살라의 아들, 살라는 나우손의 아들, 나우손은 암미나답의 아들, 암미나답은 아드민의 아들, 아드민은 아르니의 아들, 아르니는 헤츠론의 아들, 헤츠론은 페레치의 아들, 페레치는 유다의 아들, 유다는 야곱의 아들, 야곱은 이삭의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은 테라의 아들, 테라는 나호르의 아들, 나호르는 스룩의 아들, 스룩은 루의 아들, 루는 펠렉의 아들, 펠렉은 에베르의 아들, 에베르는 셀라의 아들, 셀라는 케난의 아들, 케난은 아르팍삿의 아들, 아르팍삿은 셈의 아들, 셈은 노아의 아들, 노아는 라멕의 아들, 라멕은 무투셀라의 아들, 무투셀라는 에녹의 아들, 에녹은 에렛의 아들, 에렛은 마할랄엘의 아들, 마할랄엘은 케난의 아들, 케난은 에노스의 아들, 에노스는 셋의 아들, 셋은 아담의 아들, 아담은 하느님의 아들이다. 루카복음 4장.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요르단 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40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 그 기간이 끝났을 때 시장하셨다. 그런데 악마가 그분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은 빵으로만 살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한순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그분께 말하였다. 내가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요.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희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리라. 행여 너의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갈릴레아 전도를 시작하시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레아로 돌아가시니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모든 지방에 퍼졌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나자렛에서 희년을 선포하시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자라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며 너희가 카파르나움에서 하였다고 우리가 들은 그 일들을 여기 너희 고향에서도 해보아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타의 가부에게만 파견되었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해졌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고을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 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회당에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의 카파르나움 고을로 내려가시어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마귀의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크게 소리를 질렀다. 아,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마귀는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 내동댕이 치기는 하였지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하고 그에게서 나갔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몹시 놀라 이게 대체 어떤 말씀인가? 저희가 권위와 힘을 가지고 명령하니 더러운 영들도 나가지 않는가 하며 서로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시몬의 병든 장모를 고치시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에 시달리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위해 예수님께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가까이 가시어 열을 꾸짖으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즉시 일어나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많은 병자를 고치시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을 앓는 이들을 있는 대로 모두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들을 고쳐주셨다. 마귀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나가며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도 여행을 떠나시다. 날이 새자 예수님께서는 밖으로 나가시어 외딴 곳으로 가셨다. 군중은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그분께서 계시는 곳까지 가서 자기들을 떠나지 말아 주십사고 붙들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